게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They're really involved in this in the soccer. Namakseong들이 경기하는 줄 아셨다고요? 축구를 남자들만의 스포츠라고 생각했다면 착각. 여기 남자 못지않은 체력과 실력을 가진 축구 마니아들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씩씩하고 멋진 그녀들의 일상을 만나봤습니다. 화창한 일요일. 한산한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여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이들이 바로 사회대 축구 동아리 FC 소셜인데요. 이화인 하나되기 축구대회 연속 3연패에 빛나는 팀입니다. 강하게 찬 공이 골문으로 들어갑니다. 보다는요, 그냥 다 재밌어 해서요. 뭐 그냥 틈틈이 나와서 연습하는 거거든요. 평소에도 자주 이렇게 모여가지고 별로 힘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무거운 짐도 스스로 척척 옮기는 멤버들. 이 의자 두 개가 오늘의 골대 역할입니다. 자유롭게 팀을 구성한 후 경기가 시작됩니다. 4대4로 나눈 두 팀 간의 공싸움이 치열한데요. 몸싸움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1일 학번 수원 씨가 발목을 다치고 마는데요. 웃으며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네, 전혀 힘들지 않아요. 사실 저희가 원래 연습을 할 때도 2시간, 3시간은 기본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40분, 50분 한 것 같은데 이제 몸 풀린 것 같아서 잠시만요. 휴일은 저물어가고 그녀들의 축구 연습은 계속됐습니다. 오늘은 FC 소셜의 정기 연습날. 매주 하루씩 연세대학교 축구부에 재학 중인 코치님을 모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냥 하는 축구는 그냥 기술도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그냥 좀 약간 몰려다니는 그런 것도 있고 재미만을 위해서 하지만 이런 축구 같은 경우에는 기술 습득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훨씬 더 좋죠, 저희한테는. 그러면은 더 눌러주면 스트레칭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게 뭐야 이게? 계속 쭉! 알겠지? 학생들이 특히 여자가 운동을 저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건 많지만 직접적으로 하는 건 어렵거든요. 열정이 너무 대단하고 매주 가르치지만 저도 항상 기분 좋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새로운 개인기 헛다리 기술을 가르쳐 주시는 코치님. 알겠지? 코치님의 설명을 듣고 멤버들이 열심히 연습합니다. 처음 해보는 기술이라 아직은 어색한데요. 벌써 능숙하게 헛다리를 해내는 멤버도 있습니다. 오늘 좀 재밌는 거 코치님이 많이 시도하신 것 같아서 네, 매번 다르게 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축구하는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아주 좋지. 작년에 대들이 우승했어. 잘 아시네요. 해마다 그 개교 기념일 때 하거든. 그 애들이 꼭 우승해요. 한 것도 그렇지만 그 전에 한 것도 기억하고 알겠지? 자, 질문. 정기 연습이 마무리되고 멤버들은 생활관에 있는 동아리 방으로 향합니다. 빨리 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태권도도 배우고 뭐 다른 특공무술이나 이런 것도 배워가지고. 여자가 뭐 어떤 운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개념이 저한테 절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축구도 그냥 내가 재밌으면 하는 거고 네, 다 그런 운동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게 됐어요. 망설이지 않고. 네. 짜먹으면서 하게가 해주세요. 주장 이나 씨를 위해 멤버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선물 증정식도 빠지지 않죠. 완전 감동받았어요. 애들이 집에 간다고 해서 되게 소규모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 기다려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선후배 간의 경계라기보다는 네. 아, 얼짱, 제가 얼짱각도 하는데.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운동을 같이 해서 아무래도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그녀들의 동방에는 축구를 향한 노력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며칠 후 찾아온 주말. 어김없이 운동장에 모여있는 그녀들. 오늘은 남학생 축구팀과 경기하는 날입니다. 오늘 경기 어떨 것 같으세요? 치열할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남자들이다 보니까 네, 기량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서 걱정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이기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대 자존심을 지켜야죠. 오늘 좀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자분들이 얼마나 잘 차실지 그건 모르겠고 저희가 손쉽게 이길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라서 약간 마음가짐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지션별로 들어가야지. 빨리 포지션대로 빨리 서봐, 서봐, 서봐. 다영 언니랑 너랑 언니랑 미드 하시고요. 나 공격 못하는데? 아니야, 그냥 해. 알았어. 고맙다. 너 수비? 아래쪽으로. 내 방으로. 즐겁게. 하나, 둘, 셋. 소재! 소재! 야! 자, 여자라고 봐주지 마시다 이런 거 할 거야. 일단 처음엔 최선을 다합시다. 아니, 아니야.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야! 야! 화이팅! 안녕하세요. 네. 악수 한번 할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FC 소셜 멤버들이 빠른 패스로 골문을 파고듭니다. 남자 선수들과의 몸싸움에도 지지 않습니다. 소셜팀이 리베로팀의 공을 빼앗아 역공에 나섭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리베로 멤버들. 네, 아까 전에 막 하다가 막 몸싸움도 막 하시고 이래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좀 무섭기도 했어요. 잠깐의 휴식 시간에 멤버들이 목을 축입니다. 아까 골 넣었죠? 아, 네. 네. 어떠세요, 보시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아직 많이 실력 차이가 나진 않는 것 같은데 좀 몸이 더 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만만하게 생각하고 왔었는데 아주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이랑 하니까 확실히 더 실력이 좀 더 늘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여서 저희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재밌었어요. 축구를 향한 열정으로 누구보다 뜨거운 FC 소셜. 연약한 여대생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난 그녀들의 당찬 내일을 기대해본다.